우리 인민들에게 현대적인 직가병원을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교통이 좋은 수도의 중심에 도전을 잡아주신 경의하는 최고연구자 동지께서는 주체병이 2013년 7월 건설 현장을 몸소 찾아주셨습니다. 그때로 말하면 장마철이어서 많은 비가 내려 건설장은 정말 험했습니다. 건설장의 여러 곳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원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인민의 의료봉사기지로 손색없이 잘 건설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병원 건설과 운영 준비 사업을 잘해 나갈 때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체병이 2013년 9월 완공 단계에 이른 병원을 또다시 찾아주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을 마무리하고 인민들이 실질적인 덕을 볼 수 있게 병원 운영에서 나서는 강력적 가업들을 제시하시고 몸소 병원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몇 달이 지난 주체백상 2014년 3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치료받는 모습이 보고 싶으시어 개원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병원을 기별 없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최고령대사 동지께서는 병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의료 봉사 실태와 관리 운영 종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었습니다. 하루에 환자들이 몇 명이나 찾아오는가, 방에서 마련해준 설비들의 상태는 어떤가, 의약품은 제대로 보장되는가에 대하여 하나하나 세심히 려야하였습니다. 이날 보철과 치료실에도 들리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치료를 받던 나이 많은 한 할머니가 삼가 고마움에 큰절을 올리사 그를 몸소 부축해 주시며 어디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왔는가 다심히 물어주시며 의사에게 아프지 않게 치료를 잘해주라고 다정히 당부도 하여 주시는 인민사랑의 가슴 뜨거운 화폭도 남기시었습니다. 보존치료과에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시간도 헤아려 보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구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액정 텔레비전을 설치해 주어서 영화도 보고 음악도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병원의 여러 곳을 일일이 돌아보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병원에서 잇돌을 제거할 때 반드시 치태 염색제를 이용할 때에 대한 문제, 의료 일꾼들이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일 때에 대한 문제 등 병원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용도자 동지께서는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찾아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병원에서 의료봉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알린다고 병원을 건설하기 잘하였다고 못내 만족해 하시었습니다. 훌륭히 꾸려진 의료봉사기지에서 인민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그리도 기쁘고 만족하시오 환하게 웃으시는 자유로운 오보의 그 모습에서 병원의 의료일꾼들과 인민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이 인민사랑의 세계를 다시금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보건을 가장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보건, 세계적 수준의 보건으로 만드시려는 경의하는 최고용도자 동지의 숭고한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촉구 이바지에 나가겠습니다.